대도님 방금 안경 벗으셨던 영상 보고 왔는데 괜찮으시던데. 아니야, 나 안경. 아, 이거 랜선 라이프 좀 걱정되는 게. 근데 쌩얼이 막, 와, 진짜 그것도, 막 완전 폐인 상태, 막 되게 쓰레기 상태에서 막, 하여튼. 그냥, 보지 마세요, 여러분들, 그거. 완전, 진짜 민낯을, 민낯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, 이미 봤습니다, 오래전에. 아니에요, 진짜 이번에는 완전 달라. 나도 보고 놀랐어. 더 이상 놀랄 게 없어요. 아니, 그거 보면. 달덩이도 본 사이에. 아, 그것보다 충격적이에요. 면역이 생겼어요. 아, 나도, 평생 봤던 나도 면역이 안 되는. 나도 내 얼굴을 평소에도 보지만,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. 저와 융대님의 평소의 민낯을 낱낱이 보시게 될 겁니다. 죽창 서방보다 더 심한가요? 아, 겁나 심해요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네, 꼭 본방사수 할게요. 언제 방영하나요? 아, 7월 6일날, 금요일날. 금요일날, 밤에 방영합니다. 네. 7월 6일 9시 알람 맞출게요. 아, 보면서 녹화할게요. 아, 녹화까지 하면. 반드시 봐드리죠. 청심환 먹고 볼게요. 생방 때 난리 나겠네. 아, 그 생방 때. 무섭다. 그것 때문에 공포스럽다. 아, 나 환장하겠다, 진짜. 아. 나 못생겼다 분명히 얘기했다, 근데, 진짜.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하면 없지. 대한민국 상위 1% 크리에이터가 사는 법. 말도 안 돼, 저걸. 엠지님, 제넌, 대도서관, 남유국 신님, 인댕도, 감스트요, 감스트. 이벤트에서라고도 하고. 18년 정도 친구들 만나서 노는 느낌? 차라리 예술가? 야, 진짜 살아있는 대도서관이야. 발로 할까요? 행복합니다. 발성이 너무 좋아. 그니까. 참치 너무 그래서 안 그러고 찍혔어요? 이거 안 씻어? 최악인데요, 지금. 같은 걸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. 왜요? 나는 이렇게 아슬아슬한 방송이 좋다. 저거 왜 그러냐면.